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박영문 장로님의 끔찍한 고통의 불못 지옥편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마차는 밤처럼 캄캄한 곳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향기로운 꽃밭에서 그 호화찬란한 집이 있는 데까지를 좀 서운해하면서 한참씩 뒤를 돌아보곤 했는데 이곳에서는 앞도 캄캄했지만 뒤를 돌아보아도 너무나 캄캄해서 마차를 인도하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의 형상으로 된 보름달 크기만한 불빛이 비치는 곳만 환했고 또 마차 주변만이 겨우 보일 뿐이었습니다. 들려오던 음악소리도 멎었습니다. 저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세상에서는 도무지 볼수 없는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더니 이제는 죽여버릴 것인가 보다 하며 잔뜩 겁이 난 채로 얼마만큼을 갔습니다. 그때 앞에서 길을 인도하던 사람 형상의 불빛이 그강캄한 곳을 향해 빛을 내려 비추는데 자세히 보니 그 밑에는 6년 전에 돌아가신 저의 아버지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저는 또다시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공자, 명자 하는 유교학자로 향교 출입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향교에서 장위까지 지내셨던 분입니다. 장이라면 아마 교회 직분으로 장로님 정도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교에서 그렇게 중요한 직책을 맡으신 분답게 아버지는 문중일도 많이 하셨습니다. 30년 넘게 문중일을 보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문중에서는 우리 문중의 대들보가 내려앉았다고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아버지와 함께 선산에 시제 지내는 곳을 따라다녀 보면, 묘 앞에는 100번이나 넘는 성물비석을 만들어 놓은 아버지의 공로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 의 예자만 떨어지면, 불의령을 치셨으며 예수 미는 사람하고는 아예 상종을 안 했습니다. 목사님이 된 형님에게는 내가 죽더라도 너는 오지 말라고까지 했었습니다. 큰 아들이라도 예수 미는 자식은 싫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 캄캄한 곳을 사람의 형상으로 된 보름달 크기만한 불빛이 비치는 곳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볼수 있었던 것입니다. 6년 전 돌아가실 때 아버지는 온몸이 병 안으로 퉁퉁 부어 간을 두개 크기로 짜야 할 만큼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돌아가시면 틀리를 빼라고 하셨었는데 너무나 몸이 붓고 입이 꽉 다물어져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 모습 그대로 고통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발목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세모난 대가리를 한 새파란 독사들이 구물구물거리며 아버지의 온몸을 기어다니면서 물어 뜯고 찢고 핥혀서 아버지의 온몸을 피투성이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몇 번을 눈을 감았다 다시 또 보았지만 분명히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아버지 하고 몇 번을 부르며 울부짖고 통곡하며 불러 보았지만 아버지는 저의 애타게 부르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시는 듯했습니다. 그 나온 배를 붙들고 수없이 많은 독사들을 이리저리 피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은 차마 눈으로 볼수 없을 만큼 비참했습니다. 불 밑에는 우리 아버지 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혀를 날름거리는 수많은 독사들에게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그럭저럭 살다 주고 흙에 묻혀 썩어버리면 그만인 줄 알았더니 거기서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내 아버지, 6년 만에 다시 보는 아버지의 모습에 저의 가슴은 청갈래 망갈래로 찢어졌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악하고 모질어서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도 자기의 아버지가 수많은 독사들에게 희감기어 물어 뜯기고 활킴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울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참마 눈뜨고는 볼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러한 아버지를 보며 울부짖으며 아버지! 하며 통곡하고 쳐다보니 불빛은 또 다른 곳을 비추었습니다. 우리가 밤에 시골길을 손전등에 의지해 걷다가 불을 다른 곳으로 비추면 조금 전까지 비추었던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캄캄해지듯이 아버지가 계신 곳은 아주 캄캄해져 버려 다시는 볼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눈을 뜨고는 볼수 없는 너무도 비참한 곳이었습니다. 조상들에게 백 벌이나 넘는 성물 비석을 바친 공로는 다 어디 가버리고 또 제사 날짜 잊어버리지 않고 꼬박꼬박 제사 잘 지냈던 공로는 다 어디 가버리고 당신 정말은 그 캄캄한 독사 구덩이에 빠져 왜 그리 비참한 것인지 지금 생각해 보면 우상을 숭배한 죄가 참으로 비참한 것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현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그 빛빛이 두 번째로 내려 비추는 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있었습니다.왜 그런가 하고 자세히 보니 둥구스름한 화로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넓이는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컸습니다.그 위에는 고기 구워 먹을 때서는 석쇠 같은 철판이 올려져 있는데. 그물 모양으로 많은 구멍이 뚫려져 있었습니다. 그 위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홀홀 타고 있는 불꽃덩이 속에서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석쇠같이 생긴 철판 밑으로 붉은 불이 타오르고 있으며, 중앙에 새파란 불꽃은 사람을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뜨겁고 뜨거운 불꽃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 아비기환으로 몰려다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타오르는 불 속에서 뜨거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사람 형상의 불빛이 내려 비치는 곳에서 돌아가신 큰아버지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 불 속에서 뜨겁게 뜨겁게 고통받고 있는 큰아버지를 향하여 큰아버지, 큰아버지 하고 몇 번을 불러보았지만 큰아버지는 제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많은 사람들과 같이 그저 불꽃을 피하기 위해 정신이 없었는데 그 불꽃에 살을 대지는 않는지 시커멓게 타거나 빨갛게 살이 익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계속 꺼지지도 않고 되지도 않고 타오르는 것인가 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 불꽃의 뜨거움을 피하기 위해 몰려다니면서 또한 구멍에 빠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한참 울부짖는 중에 불빛은 또 다른 곳을 비추었습니다. 불빛이 다른 곳을 비추자 큰아버지가 계신 곳은 다시 칠흑같이 캄캄해져더 이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큰아버지는 생전에 오직 돈, 돈, 돈임의 양반이고 돈임의 만사형통이라고 하시면서 구두쇠 노랭이처럼 사셨지만 모아놓은 재산도 없이 또한 한 푼도 갖고 가지도 못하고 그불 속에서 뜨겁게 고통받는 것을 볼 때. 요즘 돈의 눈이 어두운 세상 사람들에게 큰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불빛이 비친 곳에서 저는 교통사고로 죽은 제 친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죽은 지몇년 만에 다시 볼수 있었던 제 친구는 얼굴만 내놓고 발끝에서부터 세 마리의 시커먼 구렁이한테 칭칭 감긴 모습이었는데 온몸을 감은 구렁이가 얼마나 세게 조였는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무슨 옷을 입었는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온 몸을 감았는데 두 마리는 좌우로 감았고 한 마리는 머리 뒷 부분에서 혀를 날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볼수 없는 굉장히 커다란 구렁이였습니다. 너무나 징그러워 차마 눈 뜨고 볼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친구 이름을 소리내어 몇 번이고 불러보았지만 친구는 제가 부르는 소리에는 아랑곳 않고 시커먼 구렁이의 목덜미까지 칭칭 감겨 너무나도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제 친구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을 구렁이가 두세 마리씩 칭칭 감고 있었고, 또한 그 밑에는 시커먼 구렁이들이 너무도 징그럽게 또아리를 틀고 빨간 혀를 날림거리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불빛은 다시 서서히 옮겨졌고, 그것은 캄캄해져 더 이상은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이 불빛은 어떻게 된 것인지, 통곡하여 울부짖으며 바라보고 있으면 얼마만큼 지나 보여줄 만큼 보여주었다 싶은지, 옮겨져서 다시는 볼려 볼수 없게 캄캄해져 버렸습니다. 이 친구 역시 나와 같이 술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결국은 술로 인생을 비참하게 마치게 됐습니다. 술먹이의 소가 반편성을 살았던 저는 이 비참한 모습 속에서 정신이 번쩍 들게 된 것입니다. 넷째로 불빛이 비친 곳에서는 깊은 엎수렁 속에 허리 부분까지 빠져있는 사람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름 모를 주둥이와 이빨이 쪽비에 흡사 갓 태어난 돼지 새끼와 비슷한 모양의 조그맣고 시커먼 짐승이 앞뒤 옆에서 치고 뜯고 할퀴고 해서 피투성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도망가지도 못하고 몸만 좌우로 움직여 짐승을 피하느라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두 사람의 얼굴이 보였는데, 우리 사동과 같은 고향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늦같은 수령에 빠져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짐승들은 그렇게 몰려다녀도 어떻게 된 일인지 한 마리도 퐁당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짐승들은 그 늦같은 수령 위를 기묘하게 기어다니며, 꼼짝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인정사장 없이 물어 뜯고, 핥히며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본네 군데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던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텔레비전으로 그 장면을 시청한다면 몸서리 치고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기절할 정도일 것입니다. 혹시 꿈을 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트를 분간할 수 없었던 그 캄캄한 곳에서 아버지, 큰아버지, 친구, 사돈의 처절하고 비참한 광경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흙에 썩어 버려져 사라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뒤부터 저는 입을 벌려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돈이 그 캄캄한 곳에서 고통을 받고 계셨다는 저의 증언을 듣고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어떤 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간다는데 왜 당신의 사돈은 교회에 다닌다면서 그곳에서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나요? 저는 그때 우리 사돈이 교회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아무런 대답도 못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따지니까 막상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이상하여 목회를 하고 계시는 형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사돈은 교회를 다녔는데도 수령 속에서 비참하게 고통을 받았을까요? 형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를 1년이 아니라 10년을 다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단 하루를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얼마 지난 후 사돈과 친밀한 분께 사돈에 대해 물어보았더니 사돈이 병이 들었을 때 교회 다니면 병이 낫는다는 말을 듣고. 구원에 확신 없이 그저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치 교회 안에 한쪽 발을 들여놓고 교회 밖 세상에 한쪽 발을 내딛는 것처럼 건성으로 교회에 다니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더러 주여주여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만약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면 나는 어디로 가게 될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처럼 펄펄 뛰면서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놈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느냐고 큰소리 치던 사람도 뱀이 우글거리고 끔찍한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고는 거꾸로졌기에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더욱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박영문 장로님의 간증 지옥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심판대편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